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재명의 친일 프레임 또는 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자, 조선이 일본의 이 침략을 받아서 망했나? 썩어서 망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글을 올리는데 자, 이걸 놓고 유승민을 비롯해서 이 말하자면 유승민계 의원들이 일제히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고 야당도 또이 친야 성향의 매체들도 자, 이 망언 관련 망언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 취지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말하자면은 조선이 썩어서 망했지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서 망한 것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 요지는 자, 일본과 조선이 전쟁을 한것 아니다. 일본이 총을 쏘아가지고, 무력으로 침범해가지고, 그래서 조선이 항복하고 한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조선이 힘이 없기 때문에, 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오랫동안 2조 500년의 그, 앙셍 레짐, 그러니까 구체제가 너무나 모순적이어서 그 자체가 국가를 지탱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그야말로 일본이 와서 집어뭐 삼킬 정도로 망해버렸다 하는 건데, 자, 이걸 놓고 지금, 그 일본의 시각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맹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까 아니 안에 있는 유승민 같은 경우는 자, 사퇴하라. 그러니까 이 다급한 상황에서 내부 총질의 전형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자 이게 한겨레는 식민사관이다, 식민사관 논란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망언을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 우선 이정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반대하면서 이 우길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쓴 문장인데,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자,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조선이 전쟁을 하지 않았다. 왜 전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이 청나라와도 전쟁도 했고 병자 호란도 있었고, 그 이후, 그 앞에도 여러 가지 외침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에, 조선이 일본에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일본이 총한방 쏘지 않고 그냥 힘없는 조선을 잡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내분겪고 있고 반란하고 있고 이재명처럼 내부 총질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나라에 힘을 뺀다. 그 취지로 설명한 건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견강부회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병률 외국의 교수가 한 이야기로 하면서 자,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일본이 동아시아 제국 건설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 조선 내부가 분열해서 일본에 침략한 것이라는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반 교수는 정 위원장의 주장은 일제 때 친일파 주장과 똑같은 논리다. 집권 여당 대표가 이를 부끄럼 없이 말함으로써 이런 주장이 확대 재생산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자,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이 말이 맞나? 이재명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수신, 안중근, 윤동주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나?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이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은 이수신까지 가면 선조고 안중근은 고종 이후입니다. 윤동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뭐 이수신, 안중근, 윤동주라는 말이 아니라, 윤동주라는 말이 아니라 조선이 망할 때 국권을 상실할 그 점에는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뭐 일본과 공격하고 또 방어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부 모순에 의해서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병탄해버린 거다.
자,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순신이 등장하고 이 안중근이 등장한 것은 이미 조선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토 호로비미를 저격한 거지 국권을 상실하기 과정에서의 그 전쟁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본과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잡아먹혔다. 그만큼 우리가 힘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다시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일본의 논리다 이렇게 씌우고 있는 자 이렇게 보는 유승민 또는 이뭐 나머지 뭐 한겨레신문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공격하는 세력이라고 하지만 자 이런 세력들이 지금은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당의 김웅도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그럼 당나라의 침략으로 망한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다. 고구려 내분이라고 하는 것은 연개소문과 그 아들들이 죽고 난뒤 아들들이 분열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나라에 패망하는 것은 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없고 그 지킬 힘이 없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안에 내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게 문자만 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웅은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박홍근도 이렇게 말합니다. 박홍근,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일제가 조선 측량 명분으로 삼은 전형적인 식민 사환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니라 다를까.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은 우리가 너무나 힘이 없었다. 그건 맞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난 뒤에 이와쿠라 사절단이 해외 12개 나라, 뭐한 100여 명을 보내가지고, 석달 넘게 이렇게 신진 문물을 가져와서 총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말하자면은 이 메이지 유신을 근대화에 성공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군국주의, 그 다음에 제국주의로 나가면서 옆에 나라를 공격하고 그래서 조선을 먹고 청나라를 먹고 러시아까지 싸워서 이긴 그러는데 자 거기 어느 나라라도 지금 우리가 싸울 때 일본과 제대로 한번 싸움을 해본 적이 있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너무 허약했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또 역사 사관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들 주장은 너무나 황당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정진석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서 망국의 서름을 맛본 것이다. 이건 충분히 맞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했다고 나를 친일, 식민 사관을 가진 사람으로 공격한다. 논평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유승민과 여기 김웅 같은 사람들이 이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자, 사과하라, 사퇴하라. 이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앞뒤 취지만 알아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들이 분탕질, 내분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지금 트로이 목마처럼 이 국민의힘 안에 들어와 있는 더불어민주당 간자들인지 아니면 분열 세력들인지 엑스맨들인지 정말 국민의힘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대로는 큰일 나겠다. 자, 틈만 나면 자기 당을 공격하는 사람들. 지금 이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구 공세를 펴다가 이제 다시 누군가 또 걸리는 사람이 없나 하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보고 마구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내분이고 내부 총질이고 그리고 이 분탕질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